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수명을 바꿉니다. 아무도 몰랐던 습관의 비밀. 각 분야 최고의 의사들이 직접 참견해드립니다. 기적의 습관.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인공, 네. 의뢰인을 소개해드려야죠. 오늘의 게스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출신의 여배우분들이 정말 아름답고 예쁘신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도. 예. 아, 1979년 미스 춘향 선발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정말로 뭐 영화면 영화, 드라마면 드라마, 완전히 섭렵을 하셨습니다. 배우 최란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한희 씨는 제 얘기하는데 이렇게 좀 뜸을 뜨뜨뜨뜨 들이시네. 아, 강조하고 싶어. 제 미모에. 아, 강조하고. 제가 정말 이거를 강조를 완벽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멋지세요. 떨렸어. 아니, 그러면 저기 우리 이춘희 감독님하고는 몇 년째 살고 계십니까? 36년? 네, 36년. 네. 막 그 정도? 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바로 고이듬해. 결혼을 했으니까 첫사랑인. 첫사랑? 네네네네. 어머나. 그런 셈이 됐죠, 이충희 씨가. 아. 것도 많아, 이충희 씨. 근데 이제 일찍 그 25세 결혼하셔서 지금은 정말 얼마나 편하세요? 왜냐면은 이제 아이, 그러니까 자녀가 셋이죠? 다 컸죠. 다 성장하고. 30살이 넘었다면서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나를 이제 케어할 그런 시점에 오니까. 또 이충희 감독님하고 두 분만의 시간. 우리 둘만이 이제 시간을 가장 좋은 친구고 가장 동반자고 진짜 뭐 그렇게 되니까 뭐든지 취미 생활이든 운동이든 뭘 하든 항상 둘이 함께 하세요. 네네네. 또 부럽기도 한 게 일찍 결혼을 하셔서 자녀분들이 다 성인이 되셨는데도 두 분이 너무 멋지고 아름다우시잖아요. 아, 진짜? 네, 이충희 감독님도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여전히 굉장히 헌칠하시고 몸매도 좋으시고. 난 다이문 씨가 더 멋있던데. 뭐 살아봐야 알죠, 그 사람은. 바꿔볼까, 그럼? 한 일주일이라도? 한번 살아보시겠어요? 상태가 가득 차 있어요. 네, 우리 애기 아빠가 애기 아빠가 많이 받아서. 와. 아,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운동이겠어요. 청소하시면 운동량이 엄청 많으세요. 네, 청소 저희 아빠하고 저하고 둘이 해요. 아, 그래요? 아, 화이트 톤으로 아주 환하고 예쁘네요. 우와. 여기도 마찬가지. 드레스로. 청바지 광고. 저 세수 방법이 아주 특이하네요. 뭐 찬물로 지금. 그냥 얼굴에 갖다 손으로 비비지 않고 번지는 시원한 물로 이렇게 세안을 해주면 피부가 이게 쫙 수축되는 느낌도 들 것 같고 이래서 일부러 더 저는 찬물로 좀 하는 편이에요. 세수하고 그러니까 팩을 먼저 하는구나. 시원한 팩을 한 5분간 발라줘요. 자, 지금 우리 저 피부과 방수경 선생님이 아주 그냥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신데.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아우, 꼼꼼하게 잘 바르신다, 진짜. 스킨을 먼저 발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양크림 다음에 좀 스킨 바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킨 맞아요? 아무거나 그냥 바르면 되죠. 이 순서를 정해서 하는 거는 화장품 회사에서 하는 거 아닌가? 저 그 순서는 저는 어차피 피부에 다 들어가는데. 좋았어. 받았어? 한참 기다렸죠. 예쁘게 하고 왔네. 응? 됐어. 됐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차란씨 오전일상 함께 지켜봤습니다. 자, 앞부분을 보니까 참 인상적인 게 그 댁에서 한결같이 어떤 거 누워있는 똑바로 눕거나 옆으로 측면으로 눕거나 역시 그 배우의 어떤 포스가 느껴지는 그래도 피부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독보적으로 지금 너무 피부가 맞아요. 좋으시고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칭찬받으셨습니다. 세수하실 때 저도 얼핏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박박 문지르면 오히려 안 좋고 물만 이렇게 뿌려야 된다고 그거를 지키면서 네 마찰식 세수를 하셨고 찬물로 세수를 하셔서 그렇게 쫀쫀하게 모공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좋다 좋다 좋다. 사실 저도 조금 의아했던 거 어떤 거죠? 화장품 바르는 순서. 아, 순서. 원래는 네.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아, 그건 글쎄 화장품 회사에서 바르고. 우리가 먹을 때 계란 먹고 야채 먹고 밥 먹고 뭐 누구 순서 없잖아. 그냥 들어가면 같이 뭐든지 먹으면 되잖아. 최란 씨처럼 화장품을 순서에 상관없이 바르는 습관은 네. 너무 궁금하다 이거. 피부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습관입니다. 전혀요. 사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 진짜. 네. 다 바르진 않아도 되지만 순서가 있는 이유는 바로 수분과 유분 때문이에요. 근데 이 유분 중심 제품에는 밀폐제가 들어있어요. 네, 밀폐제, 말 그대로 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네, 막을 형성해서 피부의 수분도 뺏기지 않고 또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바르실 때 수분 중심 제품부터 발라주시고 마지막에 유분 중심 제품을 발라주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좋은 영향을 가진 그 크림을 처음에 바르셨어요. 그 다음에 바르는 토너부터는 네 돈이 아까운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 없구나. 예. 네. 더 바르는 거는 네. 무용지물이에요. 네, 무용지물이죠. 어쨌든 앞으로는 순서를 좀 지키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전문가 조언. 아니 말씀을 드려야지. 근데 예. 선생님은 의사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참 의심이 많으셔. 저 20년 됐습니다. 거기보다 들을만 하시죠. 베테랑 아니 그래서 물어본 거지. 아, 예. 젊은 분한테도 배울 건 배워야지. 그래도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잖아. 네, 좋으신데 방송을 보시고 다른 분들이 따라하시면 안 되니까. 바로 잡아드려야지. 네네네. 저도 고치도록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얘기를 어디 가서 제가 듣겠어. 고맙습니다. 야, 이 프로 진짜 좋다. 예. 이 프로 좋네. 좋죠. 근데 젊었을 때는 뭐 20대, 30대 때는 그때는 그닥 그렇게 살이 덜 쪘었어요. 먹는 거에 비해서. 그땐 나시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먹으면 먹는 대로 살이 찌는 것 같거든요. 그게 네, 맞습니다. 그것은 장내 세균보다는 사실 여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아, 네. 호르몬 때문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평소에 지질 대사라던가 뭐 에너지 대사, 음식 섭취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데 갱년기 이후에 이런 호르몬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같은 양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는 좀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바뀌는 거죠. 예. 네. 근데 갱년기는 누구나 다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결국은 장 건강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거죠. 섭취하면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네. 실제로 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프락토 올리고당을 12.5g씩 섭취하게 했더니 단 4일 만에 이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이 7,900만 마리에서 12억 마리. 네, 15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이 비만한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한쪽에만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했거든요. 저 봐, 체중 감소잖아. 네, 12주가 지났을 때 섭취한 군은 체중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고 섭취하지 않은 군은 체중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믿으라니까요. 선생님들을 믿어야지. 누굴 믿어요?